자,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임이스마엘 선교사입니다. 네, 저는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명을 이스마엘로 짓고 또 제 아내는 선교명을 사랑이라고 지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들, 자기를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이슬람권 무슬림들을 섬기려고 이름을 그렇게 짓고 섬기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늘의 빛 교회에 제가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경례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님 자매님을 기뻐하십니다. 네. 저는 1986년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저희 집은 아버지 쪽도 어머니 쪽도 아무도 예수님 믿는 분이 안 계신데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자기 자녀들은 교회에 보내야겠다고 생각하셔가지고 교회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제가 믿음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것도 잘 모르는 상태로 교회를 다녀서 성경을 다 사람들이 지은 그런 신화 같은 얘기로 생각하고 교회를 놀러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중등부에 전도사님 새로 오셨습니다. 네, 전도사님 새로 오셨는데 주일날만 저희를 만나시는 게 아니라 평일날에도 학교에 찾아오셔서 저희를 섬기실 정도로 열정이 많은 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저희들에게 복음도 나눠주시고 저희들하고 잘 지내주셨는데 주일마다 이 전도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항상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과 관계없이 늘 이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셨고 첫 번째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약 성경 다섯 번을 읽으면 인생이 변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라는 말씀은 제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 분인가 이런 것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성경 다섯 번, 신약성경 다섯 번 읽으면 인생이 변한다는 말씀은 제 마음에 꽂히게 됐습니다. 왜냐면은, 여기도 이제 중학생 자녀를 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제 큰아들도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저는 아들만 둘이 있는데, 큰애가 중학교 3학년이고, 작은애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저희 아들하고도 얘기해봐도, 제가 가졌던 그런 고민, 비슷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 이대로는 안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제가 늘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떤 어른도 저한테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고는 한 번도 얘기해 주신 적이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살면은 지금보다 좋아진다. 이런 얘기는 하셨지만 변화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은 없었어요. 사과나무가 열심히 살면은 좀 더 좋은 사과를 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사과잖아요. 뭔가 변화가 필요한데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그 고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분은 우리 전사님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 된다 말씀하셔서 성경을 읽어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진지하게 이제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전사님이 다섯 번 읽으라고 하셨는데 신약 성경 다섯 번 저는 딱 한 번 읽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쭉 며칠 걸려서 읽게 됐는데 주님께서 만나주신 날 밤에 제가 자려고 누웠는데 잠도 안 오고 또
또 성경을 거의 한 번을 읽은 거예요. 계시록만 남았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좀 읽다 자야겠다. 다시 일어나서 1장, 2장, 3장을 읽는데 3장 마지막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읽다가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차든지 덥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해낼 것이다. 네가 부자인 것 같고 옷 입은 것 같고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난하고 가련하고 불쌍하고 벌거벗었고 수치스럽고 보지 못하는 자다. 제가 그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저를 알고 계신 것 같은 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마음속에 떨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욕해 대고 흰옷을 갖다 입어서 너의 창피함을 가리고 안약을 갖다 발라서 보는 자가 되라. 내가 사랑해서 하는 말이다.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문을 열면 내가 너와 영원히 같이 살고 너를 보좌에 앉힐 것이다. 제가 그 말씀을 읽고 정말 예수님께서 제 방 문 밖에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늘 얘기하셨던 마음의 문을 열라는 말이 이 말이구나.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진지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만나준다고 하셨으니까 저도 만나주시고 저도 변화시켜 주시라고. 근데 주님께서 그때 저를 만나주셨어요. 물론 주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죠. 제 마음속에 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니 뜨거움이 온몸으로 퍼지고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날 밤에 저를 만나주셨는데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교회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저한테 일어났던 일들을 전도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네가 예수를 만났구나. 네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무릎을 꿇어라. 그래서 무릎을 꿇었더니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때 저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저의 인생을 정말로 변화시켰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제부터는 중국과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확한 표현으로 따르면 그때는 중공과 소련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우리 청년들은 아마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른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중공과 소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1986년에 한 해 그때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아직 소련이 무너지지 않을 때라 공산당 하면 제일 나쁜 거고 공산주의 나라들 제일 나쁜 나라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셔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예수 믿은 사람은 학교 가기 전에 교회부터 와야 돼. 그래서 교회 와서 한 시간 기도하고 학교 가고 학교 끝나면 다시 교회 와서 한 시간 기도하고 집에 가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점심시간에 학교에서 예수 믿는 친구들 다 모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산에 가가지고 소나무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가서 한 시간 기도하고 학교 갔다가 학교 끝나면 다시 교회 와서 한 시간 기도하고 집에 가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을 안 믿으셨으니까 그때 아들이 갑자기 미친 겁니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사라지더니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으니까 한번 집을 나가면 찾을 길이 없잖아요. 저녁 때도 늦게 오고 왜 이렇게 어딜 돌아다니냐고. 엄마, 예수님 만난 사람은 교회부터 가야 돼. 기도하고 학교 가는 거야. 그랬다가 한 대 맞고 제가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또 교회 가려고 그러지 못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은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더 일찍 일어나시더라고요. 저는 더 일찍 일어나고 저희 어머니 더 일찍 일어나시고 제 기억에 제일 빨리 교회 가본 게 새벽 3시에도 가봤습니다. 자전거 타고 막 집에서 도망가는 거죠, 교회로. 제가 제주 영락교회가 제 모교회인데요. 그렇게 교회를 가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교회로 저를 잡으러 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셔가지고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 영락교회 권사님이신데
저는 그렇게 전도사님을 쫓아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전도사님이 그때는 이슬람권 이런 말이 없고 제일 선교하기 어려운 데가 공산권, 북한이라든지 중공이라든지 소련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제일 하기 힘든 데죠. 그래서 그 우리 전도사님 자체가 거기를 선교를 가려고 헌신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91년에 소련이 무너지고 정말로 러시아로 선교를 가셔서 열심히 선교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대전 극동방송 섬기시는 김성식 목사님이시란 분인데 자기가 선교 헌신자니까 자기가 맡은 중등부를 그렇게 섬기신 거죠. 첫 번째, 모든 중등부 우리 학생들을 예수님 만나게 한다. 거듭나게 한다. 두 번째, 거듭난 모든 애들은 다 선교사로 만든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 선생님 쫓아다니면서 새벽에 기도할 때 새벽 기도를 다녀보니까 저는 이제 기도를 잘 못하지만 존 선생님이 기도하시는 걸 듣게 되잖아요. 일주일 다녀보니까 새벽 기도회가 매일 하시는 기도가 똑같더라고요. 일주일 들으니까 애워졌어요, 저도. 전도사님하고 똑같이 기도를 했는데 전도사님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중공의 복음의 나팔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소련의 철의 장막이 녹아내리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저도 따라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중공의 복음의 나팔이 울려 퍼지고 소련의 철의 장막이 녹아내리고 철의 장막이 철로 된 커튼이라는 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하여간 전도사님이 녹이라니까 녹여야 돼. 같이 기도하고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지금 세계에서 크리스찬이 제일 많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중국에서 선교 훈련을 시키다가 왔는데 중국은 지금 크리스찬이 1억 5천만 명이 있습니다. 미국보다도 7배 많고 우리나라보다 20배 많습니다. 1억 5천만 명. 세계에서 제일 큰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근데 80년대에는 공산주의 핍박이 엄청 심해가지고 선교사도 한 명도 없었고 교회도 알려진 게 제대로 된 교회가 없었고 크리스찬이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90년대 중공이 문을 좀 열기 시작하면서 보니까 90년대 중반에 크리스찬이 4천만 명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1억 5천만 명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100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겠습니다. 1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엄청난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100만 명 선교사를 보내본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 선교사가 나가 있는 사람이 한 4만 명 정도 되고 우리나라가 3만 명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80년대 약속했던 선교사 숫자가 10만 명입니다. 중국은 100만 명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전 세계로 흩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이슬람권에만 100만 명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국 선교사가 100만 명, 2030년까지 나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라크의 수도가 바그다드 아닙니까? 거기 한 3만 명은 가겠죠. 적어도. 그럼 이라크가 3만 명 선교사를 어떻게 다 쫓아내겠습니까? 그리고 3만 명이 현지인 2명씩만 데리고 모이면 10만 명 집회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중국 교회는 그것을 약속했고 또 지금부터 보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 안에 소수민족들 가운데는 중국 교회가 10만 명이나 보냈습니다. 선교사를. 중국 밖으로 이슬람권으로 나머지 90만 명을 보내겠다고 기도하고 있고 중국 청년들이 또 우리 중국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지난주에도 4명을 저희가 이란으로 파송했는데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에 울렸던 복음의 나팔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크면은 꼭 선교사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몰라요.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도 너무 기뻤는데 선교사 될 생각을 하면 더 큰 기쁨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혹시 마음이 꼭 슬픈 분이 계시면 그 생각을 꼭 하시길 바라요. 나도 선교사가 돼야지. 네. 웃지 말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하시라고 드린 말씀이니까. 선교의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끝이 없습니다. 오늘 뭐 밤새도록 얘기해도 끝이 없는데 가장 큰 기쁨은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이슬람권을 다니게 되는데 이슬람권에 가면은 한국과 달리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무슬림들은 딱 만나면 이 사람이 무슬림이 아닌 것 같다. 그럼 바로 전도합니다.
나는 위대한 알라시를 믿는다. 너는 뭘 믿냐? 바로 묻습니다. 첫 만나면. 한국 같으면은 이제 종교 얘기를 하려면은 분위기가 좀 어색해지잖아요. 모든 무슬림들은 다 종교 얘기를 합니다.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종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먼저 우리한테 이슬람을 전도하니까. 나는 위대한 알라시를 믿는다. 넌 뭘 믿냐? 아, 그렇게 묻습니다. 껌 파는 애기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뭐 교수님이든 경찰이든 뭐 무식한 할아버지든 누구든 관계없습니다. 만나면 그 말부터 합니다. 나는 위대한 알라신을 믿는다. 너는 뭘 믿냐?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대답하셔야죠. 네, 우리도 얘기해야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창조의 주인이 되시고 심판의 주인이 되신 영원하신 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아멘. 문제는 이제 현지어가 안 된다는 거죠. 관계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한국말로 다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그 사람이 알아듣는 예수, 이사라고만 얘기하시면 그들이 다 알아들어요. 아, 네가 예수를 믿는구나. 그러면 이슬람권에 가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보통 분들이 잘 모르시는 사실인데, 무슬림이 제일 싫어하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불교. 불교를 제일 싫어합니다. 왜 불교를 싫어하느냐? 불교는 자기가 열심히 돌을 닦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종교예요. 이슬람에서는 신은 알라신밖에 없고 인간은 그 알라신에 비하면은 벌레만도 못한 존재인데 그 존재가 어떻게 노력해가지고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냐. 이런 아이디어 자체를 냈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불교를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는 얼굴이 노랗기 때문에 불교 신자인 줄 알아요. 제가 이라크 2003년에 갔을 때도 경찰이 그러더라고요. 너 불교 믿지? 절대 아니라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야 안전합니다, 여러분. 안전해요. 그들이 제일 더럽게 여기는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신이 너무 많아요. 수억의 신이 있어요. 그런 수억의 부인, 남편을 둔 여자와 같은, 창녀와 같은 종교다. 힌두교. 더럽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인간 취급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무신론자입니다.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인간 취급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 신자, 힌두교 신자, 힌두교 신자, 이 무신론자들은 이슬람권에 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슬림들이 뭐라고 부르냐? 형제라고 불러요. 형제. 형제라고 부르는 건 무슨 뜻이냐? 믿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믿는 사람. 이 기독교에 대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무함맛은, 이슬람을 만든 무함맛은 처음에 아랍인이잖아요. 아랍인들은 그때 AD 600년경에 사막에서 정말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믿는 신이 달라가지고 질서가 없었어요. 복수는 끝이 없고. 무함맛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안 계셨지만 작은 아버지를 쫓아서 장사를 한다고 예루살렘도 가보고 시리아 다마스커스도 가보고 큰 도시들을 가봤는데 가보니까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그들 간에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 질서가 잘 펴가지고 잘 사는 거예요. 다마스커스에 가보니까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들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을 보고 질서가 잡혀서 잘 사는 겁니다. 아랍인들만 엉망진창으로 살아. 그래서 그 마음에 우리 아랍 사람들도 저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대인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나도 당신들이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요.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일 뻔했어요. 왜? 이방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이방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싶으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무함맛을 엄청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무함맛은 그때부터 유대인을 돼지라고 부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모든 무슬림들이 다 유대인을 돼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아랍어에 돼지라고 하면 뜻이 두 개가 있는 거죠. 하나는 진짜 돼지, 두 번째는 유대인 이렇게. 그렇게 싫어합니다.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그렇게 안 좋은 거죠. 그런데 다마스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가서 똑같은 말을 했더니 그리스도인들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는 거죠. 아, 당신도 아랍 사람들도 다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함맛이 기쁘게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무함맛은 글을 몰랐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없었어요. 기독교인들 너무 좋아했지만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고 부인은 어디냐? 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이런 교리를 아랍인들한테 가르쳤다가는 아랍인들 아무도 이해 못하고 교리 싸움만 하다가 끝나겠다. 그래서 그걸 부정했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호의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슬람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무슬림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로 대하고 결혼도 같이 하고 가족으로 생각하고 같이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그런 얘기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IS는 왜 그리스도인을 죽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IS는 그리스도인을 죽여요. 알카이다는 안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랬는데 IS는 죽여요. 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죽이는 게 아닙니다. IS는 원하는 게 이슬람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는 뭐냐? 꾸란이 시키는 대로 그 법대로 사는 나라인 거죠. 그럼 꾸란에 그리스도인을 죽이라고 되어 있냐? 그렇지 않아요. 알라시는 예수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영화롭게 한다. 꾸란에 오히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죽이라고 되어 있잖아. 이 무함맛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이 다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학자들하고 싸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흥분한 적은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나쁘게 대한 적은 없어요. 역사 중에 한 번도. 근데 IS는 왜 죽이느냐? IS는 꾸란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꾸란에는 뭐가 됐냐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와서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꾸란에 예수님이 자주 등장해요. 무함맛보다 더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라신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등장해요. 죄도 없고 동년녀 탄생했고 지금도 살아있고 마지막 날 와서 심판도 예수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가르침은 무함맛의 가르침이니까 기독교인들은 두 번째 시민이에요. 두 번째 시민. 그래서 세금을 내는데 세금의 금액이 달라요. 항상 그렇게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금을 조금 더 내게. 이걸 100년 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00년 전에 이슬람이 무너지면서 오스만 터키가 무너지면서 1차 세계대전 때 이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무슬림하고 기독교인이 세금 같이 냈죠. 그래서 IS가 이슬람 국가를 만들면서 기독교인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당신들이 꾸란에 말한 것처럼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0년간 자기 당신들의 조상들이 안 낸 세금까지 다 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1인당 계산하면요. 몇 억씩 되는 거지. 못 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못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세금 내면, 돈을 내면 살려주죠. 그러니까 IS는 전에 있던 알카이다랑 다르게 100년치 안 낸 세금을 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을 핍박하게 된 겁니다. 이슬람에서는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형제라고 생각해요. 무슬림들이 싫어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백인들입니다. 백인들. 백인들은 엄청 싫어합니다. 왜? 그 이유는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축구를 하면은 꼭 이겨야 될 나라가 있습니다. 어딥니까? 일본 꼭 이겨야 되죠. 왜?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 통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무슬림들한테는요, 백인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 터키 아시죠? 터키 국기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터키 국기가 빨간색입니다. 그 빨간색이 무슨 빨간색이냐고 물어보면 그 빨간색은 피를 상징해요. 무슨 피냐? 우리 조상들이 흘린 피다. 어떻게 다 흘렸냐? 기독교인과 십자군, 유럽 사람들, 백인들과 전쟁하면서 흘린 피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AD 1000년경에 십자군이
200년간 터키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200년 동안. 십자군이 제일 많이 죽인 사람들이 터키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죽였냐면, 아침부터 뭐 이런 얘기를 들려서 죄송합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터키 딱 점령하면은 꼬마 아이들 다 잡아왔어요. 십자군들이. 백인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쇠코칭이로 애들을 다 끼웠어요. 그리고 그대로 구워서 먹었습니다. 이게 유럽 역사의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 터키 사람들이 이 백인들을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이건 중앙아시아에 있는 무슬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사람들, 백인들. 자기 사냥개를 키우는데 사냥개 밥으로 채친 아이들을 잡아다가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미워하는 거에 한 100배로 이들은 백인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저렇게 미워하고 미국과 서구 세력에 대해서 테러를 하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 그들에게 기독교를 믿으라고 하면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백인이 되란 말인가. 여러분 일제시대 때 네가 일본 사람이 되면 천국에 간다. 일본 사람 되시겠어요? 일본 사람 되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천국 간다고. 그런 식으로 듣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하고 또 우리 아시아에 있는 중국 교회가 기도하고 섬겨야 돼요. 사람들이 선교에 대해 생각하실 때 오해하신 것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뭐냐? 선교를 하려면 돈이 많든지 엄청 똑똑하든지 아니면 기술이 좋든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주 특별한 사람만 선교할 수 있다. 제가 98년에 저희 선교단체 들어왔습니다. 한 17년 됐는데 그동안 뭐 전쟁 전에 이라크, 시리아, 또 아프가니스탄, 또 이란, 또 터키, 또 팔레스타인, 예멘 제가 많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선교사들하고 같이 사역했는데요. 제가 다니면서 정말 선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이 사역하신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참 특별한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세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면서 주무실 때가 되면 절대 예루살렘에서 주무시지 않아요. 주무실 때가 되면 예루살렘 밖에 나가서 베다니라는 곳에 가서 주무십니다. 베다니. 이 베다니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그 이름, 베다니의 그 도시의 이 마을에 어떤 마을인지 설명이 들어있어요. 베다니는 무슨 뜻이냐면 슬픔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슬픔의 집. 우리 안양에 어디를 가면은 동네 이름이 슬픔의 집. 어떤 아파트에 가면은 슬픔의 집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는 하지 않죠. 행복한 마을, 다정한 마을 이렇게는 해도 슬픔의 집은 하지 않아. 누가 자기 동네 이름을 슬픔의 집이라고 지었겠어요? 왜 슬픔의 집이냐?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문둥병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중에 문둥병이 생겨서 예루살렘에 살 수 없게 된 사람들이 쫓겨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마을을 만든 게 베다니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잘 지내셨어요. 예수님 그 마을에서 나사로도 그 마을 사람들이고 많은 친구를 데리고 계셨고 그 사역에서 계신 걸 좋아하셨어요. 문둥병자 마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 베다니가 그 당시에 여러분이 가보실 수 있다면 문둥병자 말고 또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 동네에 사느냐? 창녀들이 그 동네에 살아요. 그럼 창녀와 문둥병자가 왜 같이 사느냐? 왜 같이 사냐면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우리 한국에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여러분 이슬람권 가시면요. 이걸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 파키스탄이든지 아프간이든지 아니면 뭐 터키의 시골이든지 이슬람이 좀 근본적으로 강하다 이런 마을에 가시잖아요. 시장에 가면 우리는 충격받습니다. 왜? 시장에 가면 여자가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남자입니다. 남자가 물건을 팔고 남자가 물건을 사요. 여자 옷가게를 가도 남자가 물건을 팔고 남자가 옷을 삽니다. 왜 그러냐? 이 종교적인 사회에서는요. 경제 권력이 남성한테만 있어요. 남자만 돈을 벌 수 있고 남자만 돈을 쓸 수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남자가 돈을 벌고
여자가 돈을 씁니다. 남자는 여자한테 허락을 받고 씁니다. 이게 조선시대에도 그랬던 거 아세요, 여러분? 조선시대에도? 조선시대에도 제일 중요한 게 그때는 돈이 아니고 쌀 아닙니까, 쌀. 쌀을 넣어놓는 뒤주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뒤주 열쇠는 누구 갖고 있어요? 네, 안방마님이 갖고 계시죠. 우리는 조선시대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요. 남자만 돈을 벌 수 있고 남자만 돈을 쓸 수 있습니다. 탈레반이 있을 때 아프가니스탄 대부분 어떻게 했냐. 여자들이 돈이 있지만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 빵을 사러 나가지 못해서 굶어 죽은 사람 많았습니다. 우리 절대 이해할 수 없죠. 최근 몇 년 전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집에 남편이든지 오빠든지 아버지든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없어? 나가서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있지만 빵을 못 사서 굶어 죽는 거죠. 도저히 굶어 죽을 수 없다. 그래서 딸을 머리를 빡빡 밀어가지고 남자 옷을 입혀서 내보냈다가 동네 사람들이 알아보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 나와서 탈레반한테 걸리면 딸도 죽고 엄마도 죽고 그랬습니다. 지금 시리아에서 난민이 600만 명이 나와 있어요. 터키에도 있고 요르단에도 있습니다. 저희 사역자들이 난민들 사역을 하는데 가서 보면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난민이 뭡니까? 전쟁통에 나온 거 아닙니까? 나오다 보니까 남편이 없어, 오빠가 없어, 아빠가 없어, 자기는 애가 있고. 그러면은 난민촌에 뭐 담요든지 먹을 거든지 옷이든지 나눠주러 가면 줄은 여자가 설 수가 없어요. 남자들만 섭니다. 그럼 자기에게 기회가 오잖아요. 나중에 뒤로 가서 이제 뭐 담요도 받고 먹을 것도 받아오는 거죠. 절대 그냥 주진 않습니다. 애 키우려면 전부 창녀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오죽했겠습니까? 남편이, 오빠가, 아빠가 문둥병에 걸려보세요. 아무도 돈 못 봅니다. 그러면 그 가정 어떻게 삽니까? 당연히 그 집에 여자가 창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가정이 그 베다니에 사는 겁니다. 나사로도 베다니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연구하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사로도 문둥병자였을 거다. 예수님이 고쳐주셨겠지. 둘이 친해진 거죠. 그런데 문둥병자였을 때 큰언니 마르다는 집안을 돌보면 둘째 마리아가 나가서 돈을 벌어 오는 거죠. 창녀로. 베다니는 그런 슬픔이 많은 동네고 가난한 마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슬람권 가고 여러분 불교나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이 인간의 고통을 이해한다. 인간의 고통을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는요, 우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듣고 계신다고 믿으세요? 우리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고통을 안 들어주신 것 같으면 삐지잖아요? 무슬림들은 아무도 알라신이 자기의 고통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고 좋은 분이니까 세계 모든 사람 다 사랑하지. 그럼 제가 그게 아니고 너를 사랑하신다고. 누구나 다 사랑하고 이런 말이 아니고 너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무슬림은 100%입니다. 다 질문해요. 뭐라고? 예수님이 나를 아냐? 하나님이 나를 아냐?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잖아요. 다 아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분 압니까? 이런 식이죠. 어떻게 알라신이 나를 아냐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라신 너무 거룩하고 위대한 신이기 때문에 하찮은 인간을 모른다. 그게 그 신을 위대하게 섬기는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를 잘 아시죠? 너무 자세히 아셔서 부담이죠? 우리는 그게 부담이에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인생이 고통이다. 부처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고통, 내 고통은 내가 알아서 했으니까
네 고통은 네가 알아서 해라. 부처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만 우리 고통을 이해하시고 우리 고통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 고통을 걷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이슬람에서는요, 천국이 있는데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이 천국에 가면 알라신이 없는 거예요. 천국 가면 그럼 뭐하냐? 계속 술을 마셔. 무슬림들 절대 술 마시지 않습니다. 왜? 알라신이 술 마시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천국 가면 왜 계속 마셔요? 알라신이 없으니까. 그동안 못 마신 술을 다 마십니다. 천국 가는 게 뭐예요? 알라신, 그 무서운 알라신으로부터 독립하는 게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게 뭡니까? 예수님하고 딱 붙어서 사는 거죠. 몰랐던 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면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예수님하고 같은 방 쓰는 거지. 또 그게 부담스러워서 일부러 늦게 가려고 하신 분도 있어요. 아유, 예수님하고 어떻게 계속 같이 사냐?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 나는 너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통을 이해하시는 분, 그 고통에 함께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베다니에 가시는 분이십니다. 슬픔의 집에 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슬픔의 집이든지 여러분의 가정이 슬픔의 집이든지 오늘 밤에 반드시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슬픔을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늘 베다니에 가서 사역을 하시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병이어를 하시는 분 아닙니까? 기적의 하나님이신데 그럼 베다니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면 12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배가 고프십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하시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을 걱정 없어지는 거 아닌가? 밥 때 되면 예수님 주머니에서 빵 하나 꺼내시면서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 아니었어? 예수님이 이렇게 가난한 집에 갔다 오시면 그 집이 부엌이 빵으로 가득 차고 항아리는 금으로 가득 차고 가난한 마을들이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분 자체가 배가 고파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저희 선교사들이 선교제 가죠? 저희들도 선교제 가다 보면 그들의 집에 방문을 해요. 왜냐하면 무슬림들이 제일 기뻐하고 제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게 외국인을 자기 집에 손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왜냐? 외국인이란 건 꾸란에 뭐가 되어 있냐면 알라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알라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집에 데려다가 맛있게 먹이고 잘 재우면은 자기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나가시다 보면 막 붙잡아 자기 집에 가자 그럽니다. 그러니 저희가 선교하다 보면은 차비 외에는 드는 돈이 없어요. 다 그 집 가서 자고 그 집 가서 먹고. 근데 가다 보면 부잣 집도 있지만 가난한 집도 있거든요. 어떤 집은 밥을 빵을 주는데 그것도 자기 집에 있는 빵이 아니에요. 옆집에서 빌려다 주는 집도 있어요. 그리고 절대 손님이 먹을 땐 자기들이 또 잘 안 먹어요. 그 집에 대표하는 아버지나 같이 먹지 잘 안 먹거든요. 우리한테 빵을 주는데 여러분들 좀 돌아다니다 보면은 금방 눈치가 생기거든요. 이 빵이 이 집 빵이 아니야. 빌려온 빵이야. 그럼 그 빵을 다 먹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 집 또 먹을 게 없는데 조금 먹다가 아 배부르다고 오, 이 빵 왜 이렇게 배가 부르냐고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더 드세요 하고 싹 치워버려요. 자기 애들 주려고 다 가져갑니다. 그날 밤에 누워보세요.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우리는 현지인 집 가가지고 얻어먹으면서 그 집에서 먹으면서 전도하고 이러려고 돈도 하나도 없이 계속 굶고 다녔는데 현지인 집에서 마저 밥을 못 먹었으니 누우면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내일은 부잣집 이런 기도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침에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이 그전에는 그렇게 안 보이더니 보이는 거죠.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교사가 처음에 선교지 가면요. 기도 편지가 막 옵니다. 뭐라고 옵니까? 아, 현지인들이 너무 친절하고 사실입니다.
현지인들이 집도 다 구해지고 사실입니다. 막 한 달 지나면요 주일 예배드리는데 막 현지인들이 4명 5명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한 6개월 지나면 한 10명이 같이 드리고 아 부흥입니다. 6개월 딱 지나보세요. 갑자기 편지가 안 와. 왜요? 현지인들이 밤에 니고데모처럼 찾아와요. 뭐라고 합니까? 나 돈 좀 빌려줘. 왜? 아들이 빚을 지고 못 갚아서 도망갔어. 아들 좀 돌아올 수 있게 돈 좀 빌려줘. 얼마?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 원? 그 정도만 있으면 애가 돌아오는 거예요. 돈 빌려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왜? 돈을 빌려주는 순간 이 사람 앞으로 계속 돈만 믿지 예수님 절대 안 믿습니다. 그 전에 우리 선교사한테 와서 계속 친하게 지낸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고 싶어서가 아니고 돈 빌려놓은 거예요. 돈 빌려줬다가는 동네 사람 다 돈 빌려오기 때문에 아, 안 돼. 은행 돼야 돼. 우리 은행 돼야 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고 예수님으로 기도하면은 당신의 집에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 그렇지. 예수님이 역사하시지 돈 빌려줘.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 역사하셔 돈 빌려줘.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너나 믿어라 하고 가버려요. 가버려. 그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동네에다가 다 소문내요. 뭐라고? 저 한국에서 온 쟤 있지? 나쁜 애다. 절대 만나러 가지 마라. 그래서 오던 현지인들이 한 명도 없이 다 사라지는 거죠. 혼자 예배 드려야 돼. 그러니 기도편지 쓸 수 있어요? 못 쓰는 거죠. 그리고 한 1년 지나갑니다. 1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다시 와요. 다시 와서 뭐라 그래요? 내가 1년을 지켜보니까 너 진짜 돈 없다. 돈 없어.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가 외국인이잖아요. 막 더워. 그 나라 더우면은 에어컨 놔두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현지인들처럼 똑같이 막 더워서 거의 쓰러져가. 현지인들을 다 물 퍼서 쓰잖아요. 외국인이니까 뭐 발전기 하나 갖다 놓고 그냥 물 끌어다 쓰면 되잖아요. 지도 가가지고 양동에 물 끌어다 써. 들어다가. 1년을 보니까 진짜 돈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짜 기도만 해. 예수님만 믿고. 1년 후에 와서 얘기하는 거죠. 너 보니까 진짜 예수 믿고 기도만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 믿으면 진짜 예수님이 해주냐? 해주지. 당연히. 주님은 살아계셔. 우리 사랑하신다니까. 그럼 나도 해볼래. 해볼래 가지고는 안 돼. 옛날엔 그렇게 했거든요. 해보자 막 이랬는데 1년 지났죠. 1년 반 지났잖아요. 선교사 담대해져가지고. 해볼래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 제대로 믿고 나랑 제대로 성경 공부하고 진짜 예수님 제자 되면 그때 기도한다. 하겠다고 그래. 그러면 이제 데려다가 성경 공부하고 진짜 예수님 제자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에다 막 기도 편지 쓰는 거예요. 왜? 아들 돌아와야 돼. 이제 진짜 돌아와야 돼. 안 돌아오면 난리 나잖아요. 죽도록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옵니다. 아들이. 병도 낫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셔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돈이라는 게 방해가 될 때가 많아요. 저는 선교사들한테 거의 돈을 안 보내. 죽지 않을 만큼만 보내. 예수님은요, 돈으로 사용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하셨어요. 이 가난한 마을 베다니에 가셔야 되니까 분명히 늦게 가셨을 겁니다. 그 나사로 집에 가면 여러분 여기 우리 자매님들 계신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와서 잔다. 좋으시겠어요? 보세요. 아무도 안 좋아하잖아요. 가끔 오는 거야 괜찮지만 와서 계속 저녁 먹고 문제는 예수님께 있는 문제는 뭐냐면 장정 12명을 늘 데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13인분 밥을 늘 해야 돼. 베드로가 오죽 많이 먹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도 부담인 거예요. 13명씩 다니니까. 그러니까 나사로 가난한 집에 어떻게 그렇게 가겠습니까? 늘 막하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르다가 나와가지고 아 예수님 오셨어요. 식사는요? 먹었다 하고 들어가는 거죠. 베드로가 안 먹었는데 요한이 먹었다고 해. 예수님 바로 주무셔버리는 거죠. 왜 앉아있으면 또 먹을 거 낼 거 아닙니까? 그냥 바로 주무셔.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는 마르다가 먼저 일어나 보세요. 13인분 아침밥을 할 거 아닙니까? 마르다보다 예수님 먼저 일어나가지고 제자들 다 깨워 기도하러 가자 하고 데리고 나가보시는 거지. 그러니까 저녁 굶었죠? 아침 굶었죠? 점심 돌아다니면서 뭘 드시겠어요? 점심 굶었죠? 또 배단에서 가면 또 저녁 굶죠? 아침 굶죠? 계속 굶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 따라다니면 계속 굶는 겁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이 굶어보셨어요? 금식 기도해보셨어요? 제가 제일 길게 해본 게 일주일을 해봤거든요. 일주일을. 일주일 딱 하고 나니까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밥 먹어라. 신경질 좀 그만 내고 밥 먹어라. 이 밥을 계속 굶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신경질을 내.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멀쩡한 무화과 나무를 말려 죽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배가 고프시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 있어? 없어? 죽어 말이야. 죽어 버렸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처음에 읽을 때는요. 오죽 나쁜 무화과 나무면은 예수님이 말려 죽으셨을까요? 예수님 그렇게 착한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많은데 얘만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요 살짝 무화과 나무 편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무화과 나무 잘못이 아니야. 무화과가 때가 안 돼서 열매가 없었던 거야. 관로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왜 무화과나무를 이렇게 죽여버리셨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이번에 좀 교회를 섬기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번엔 때가 아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말라 죽는 수가 있습니다. 아, 선교지 좀 한번 다녀오지. 아, 이번엔 때가 아닌 말라 죽는 수가 있어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있으니까. 왜냐? 하나님은 상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돈으로 일하시는 분도 아니고 상식으로 일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상식은요 대부분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슬람권 가면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잖아요. 지금 모든 이슬람 사람들은요 우리한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엄청난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왜? IS가 이렇게 세계를 난리를 치잖아요. 이렇게 세계를 난리 치니까 IS라는 게 꿀 안 들어만 하는 사람들인데 이걸 무슬림들이 몰랐어요. 무슬림들 절대 꿀 안 읽지 않습니다. 왜? 꿀 안을 읽으면은 이슬람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꿀 안의 내용이. 꿀 안을 못 읽게 합니다. 1400년 전 아랍어로 암송만 시켜요. 암송만. 그런데 IS가 막 사람 목을 자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 그러지 마. 너 그러니까 이슬람이 세계적으로 욕먹잖아. IS가 하는 때마다 꾸란을 대는 거죠. 막 꾸란이 이렇게 써있지? 꾸란이 이렇게 써있지? 꾸란이 이렇게 써있지? 무슬림들이 IS 때문에 처음으로 꾸란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고민이 된 거예요. 특별히 청년들은. 야, 너 이슬람 믿을 거냐?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서 IS로 들어가야 돼. 아니면 이슬람 버리던가. 엄청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문자 그대로 지금 아랍에 있는 교회들 무슬림들이 걸어서 들어옵니다. 자기들이 예수 믿겠다고. 무슬림들은 절대 불교나 힌두교로는 개종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유대교로도 안 합니다. 그들이 개종한다면 가능성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시리아에서 2013년에 시리아 난민 중에 레바논에 가 있는 난민 중에 2013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3만 명입니다. 2011년 이후로 이집트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 300만 명입니다. 무슬림이. 지금 600만 명 난민이 유럽으로 막 걸어 들어가잖아요. 뉴스 보시면. 그죠? 그들이 가가지고 유럽에 비어있는 교회들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유럽의 교회를 다시 부흥시킬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독일에도 저희 지부가 있는데 연락이 와요. 뭐라고? 교회가 텅텅 비었었거든요. 근데 아랍의 크리스찬들이 난민으로 와서 다 채워주고 무슬림들이 예수 믿겠다고 들어와서 다 채우고 요즘이 너무 바쁩니다. 여러분이 제일 힘들고 안 될 것 같은데 가보세요. 반드시 부흥이 있습니다. 주님은 상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기도로 하십니다. 믿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네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은 산도 움직인다. 하나님은 상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기적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에 배고파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는 것은 그렇게 힘든데 내 마음의 믿음이 연약한 것에 대해서는 힘들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요, 배가 고프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배가 고프신 분이에요. 빵에 배가 고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배가 고프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에 배가 고프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배가 고프신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만든 영혼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한 영혼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이라크, 남일처럼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본인이 직접 만드신 영혼이고 본인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말려 죽이신 건 무화과 나무가 아니고 이제 하실 일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뭡니까? 성전을 갔습니다. 예수님 성전 자주 가셨어요. 그렇지만 어제도 가셨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달라요. 왜? 아버지께 말씀을 받으신 거지. 뭐라고? 엎어요. 엎어. 엎어버리신 거예요. 왜 엎으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장사 때문에 엎으셨다고 했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건 뭐냐면,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엄청나게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이슬람 가면은 이슬람 목사들, 이맘들은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엄청 종교적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 행동 한번 잘못하면 돌 맞아 죽는 거죠. 이런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예배 드리는 장소는 절대로 장사 못하겠습니다. 거룩거룩하게 했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엎으신 거는 장소가 본당이 아닙니다. 본당이 아니고 우리 식으로 하면요, 잠옷실을 엎으신 거예요. 잠옷실. 제사장이 예배 드리는 한가운데 가장 거룩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면은 유대인 남자가 예배 드리는 데인데 거기도 거룩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면 뒤에 여자들이 예배 드리는 데가 있고 거기서 뒤로 나가면은 이방인들이 예배 드리는 데가 있어요. 이방인의 뜰. 거기서 장사했습니다. 늘 거기서 장사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자들과 이방인들이 예배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가 문둥병이 걸렸다. 그러면요, 고아와 과부가 되는 겁니다. 도와야 돼요. 돕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에 창녀가 생겨. 내 백성으로 죄를 짓게 하지 마라. 내 백성으로 죄를 짓게 하지 마. 내 백성 가운데 죄가 있지 못하게 해라. 그러므로 너희가 고아와 과부, 경제력이 없는 가정을 보면 도와주라고. 그걸 가르치고 행해야 될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들입니다. 돈도 있고 하나님 말씀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예배 장소로 초청하지 않았어요. 회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은 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집은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야. 모든 사람들이 초청받고 와서 기도하고 예배해야 될 집이야. 왜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냐고. 제가 간증 들으면서 마쳐야 되는데요. 2005년에 처음으로 아프가니스탄 갔습니다. 2002년부터 2003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저는 이제 처음으로 2005년에 가봤는데, 아프가니스탄을 2005년에 가는데 저희가 이제 청년들을 한 몇십 명을 모아가지고 사역을 하러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부산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셔가지고 아프가니스탄 간다면서, 예 권사님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나도 데려가. 그러시는 거예요. 저 얼마나 깜짝 놀랄게요. 아니 아프간이 어디라고 권사님을 데려가겠습니까? 가서 권사님이 아파 그러면 어떡합니까? 병원도 없는데 나 죽어 그러면 어떡합니까? 헬기 띄워야 돼? 아이고 권사님 아유 가는 것만 선교가 아니에요. 보내신 것도 선교니까 그래서 기도 많이 하세요. 아 나 기도할게. 가서 기도할게. 계속 가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거짓말을 했어요. 권사님 아프간 가면요 지뢰 밟아요. 지뢰 밟아 지뢰. 우리 절대 지뢰 안 받거든요. 지뢰 없는 대로 만다니는데 지뢰 밟아요. 그러면 권사님이 겁이 나서 안 가실 줄 알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유, 살 만큼 살았어. 데려가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드릴 말씀이 없잖아요, 또 선교사가.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권사님. 기도 많이 하고 오세요. 그랬더니, 권사님 혼자 오신 게 아니야. 친구 권사님들, 여성들 막 데리고 오셨어요. 아프가니스탄 도착했는데요. 저희가 사역하는 버미안이라는 데까지 가려면 1박 2일 동안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 다마스 같은 차에다 사람들 다 나눠 타고 가는 거거든요. 아스팔트 길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흙길이고 돌길이야. 그리고 권사님들 가면서 허리 아파, 차 세우라, 난 못 간다, 이러면 어떡할까? 제가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해보니까 정반대예요. 우리 청년들은 맨날 아스팔트 길만 다녔잖아요. 한국에서. 이런 길 처음 가잖아요. 다 멀미하고 차 세워라 막 난리예요. 권사님들은 막 하시면서 옛날 생각난다 야 막 우리 동네 길이 이랬는데요. 훨씬 나게 가시더라고요. 도착하니까 어떻습니까? 화장실. 어떤 화장실인지 아시겠죠? 청년들을 넣어놨더니 1초 만에 튀어나와. 난 이런 데서 못 사요. 못 사기는 이것밖에 없어. 3일을 참으니까 밀려나오잖아요. 권사님들은 많이 걸 관찰하시는 거예요. 반갑다, 오랜만이다. 옛날 우리 집 화장실 이랬는데. 제 둘째가 2004년 12월생이거든요. 완전 깐단애기 때 이제 데려갔는데, 짐의 반이 기저귀였어요. 그 기저귀 없다고 해서 기저귀를 가져갔는데, 가보니까 기저귀 하나도 없어요, 그날은. 애들 어떻게 키울까요? 그냥 벗겨두는 거죠. 벗겨놔. 그럼 지가 그냥 싸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그러면 똥 싸면 닦느냐? 닦지도 않아요. 어차피 또 쌀 테니까 안 닦고. 벗은 애들이 막 돌아다니고. 저희 큰애가 2000년생이니까는 이제 좀 컸잖아요. 그 정도 되면 동생을 다 보는 거예요. 다 봐봐. 자기가 업고 다니고 다 챙겨. 이런 벗은 애 있고, 입은 애 있고, 엄마, 아프간 사람 엄마 다 있는데, 권사님 딱 보시더니, 벗은 애가 나야. 그러시더라고. 자기도 옛날에 벗고 다니셨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자기 엄마 생각이 난다고 가가지고 그 아프간 여자를 다 한번 끌어안아 주셨어요. 근데 권사님이 딱 끌어안으시니까 권사님이 눈물이 터지신 거죠. 막 울었어요. 권사님이. 그럼 아프간 여자도 막 울더라고요.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 권사님 여기 계세요? 그리고 우리 얼른 다른 데 가서 사역하고 3시간 후에 왔는데 권사님이 그 아프간 여자랑 아직도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권사님 계속 얘기하셨어요.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눴어. 어떻게? 권사님은 한국말로 아프간 여자는 아프간말로 아주 좋은 대화를 아주 좋은 대화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을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탈레반한테 총 맞아 죽었어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 아들도 총 맞아 죽었어요. 작은 아들이 있는데 걷지를 못해요. 말을 못하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이 여자는 이제 창녀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시동생이 거둬줬어. 이 시동생 집에서 사는데 어떻게 계속 살겠어요? 이 작은 아들이 빨리 커가지고 독립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아들이 걷지도 못하고 말을 못하니 어떡합니까? 이 여자 이제 어떻게 해? 딸밖에 없는데. 제 마음에 먹먹하고 막 힘들어가지고. 아니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요? 아버지가 탈레반에 총 맞아 죽는 걸 봐버려서 자기 형도 죽는 걸 그때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얘가 걷지를 못하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자, 주여 하고 저는 이제 가려고 그랬어요. 주여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권사님이 이 얘기를 들으시더니 너 이리 와. 너는 내 아들이야. 뭐 딱 안아주시고 기도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권사님들도 막 기도하시는데 다 우시는 거예요. 다 울어. 그러니까 아프간 여자들, 동네 여자들이 다 와서 다 같이 울었어요. 동네 사람들 다 오고. 어떻게 우리도 같이 울어야지. 주여 이 땅을 고쳐주세요. 막 울었어요. 그러다 한참 울고 나니까 권사님 딱 일어나시더니 한국말로 걔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걸어라!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랄게요. 동네 사람 다 보고 있는데 권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라! 막 목발도 갖다 던져버리시고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막 이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걸었으면 좋겠죠? 실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동네 사람들 막 박수치고 기뻐하고 저는 기절하고 나 한국에서 감기 고치는 것도 못 봤어 기도해가지고. 근데 이거 어떻게 갑자기 걷습니까? 그런데 막 박수치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딱 앉혀놓고 권사님이 막 내친 김에 어떻게 해요? 선교사님 시켜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프간 말로 복음을. 그래서 막 들어 아멘해라 막 이러면서
근데 얘가 아멘 한 또 입이 터졌어요. 제가 그때 너무 충격받았어요. 저는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98년부터 제가 성경을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너무 잘못 알았구나. 전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성경하려면. 주여, 기도하면 주님 뭐 이렇게 부어주면 딱 빠샤 뭐 이런 거 생각했어요. 아니면 뭐 돈이 있든지 막 똑똑하든지 이래야 되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이런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니까 아프간 경찰이 저를 계속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한국 사람 너무 좋아. 한국 사람 다 천사야, 천사. 한국 사람 천사야. 그래서 제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매일 천사라고 해가지고 제가 양심의 가책. 천사 아닌 걸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다는 아닙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냐고, 한국 사람 다 천사야. 어떻게 한국 사람 다 천사입니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천사 아니야. 필리핀 사람, 인도 사람 천사 아니야. 백인은 인간이 아니야. 그렇게 싫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 다른 외국인들은 몇 명 오지 않는데 아프간 와가지고 다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나쁜 짓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 때로 몰려오는데 한 명도 담배를 안 피고 한 명도 술을 안 먹고 전부 노래만 하고 울기만 하고 기도만 하고. 경찰이 만난 한국 사람 다 누굽니까? 단기 선교팀인 거지. 여러분 그거 꼭 아셔야 돼요. 전 세계에서 아프가니스탄을 도와주러 간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다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아멘. 아프간 사람들 얼마나, 아프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2005년에 가서 얼마나 대우를 잘 받았는지 몰라요. 2005년, 2006년까지. 근데 분당 샘물교회 팀은 뭡니까? 그 사람들은요, 탈레반이 직접 잡지 않아요. 탈레반은 돌아다니는 미군한테 직접 잡혀버리기 때문에 탈레반은 항상 깡패들 시키거든요. 동네 깡패들. 딱 잡아갔는데 한국 사람인지 알고 잡아간 게 아니고 중국 사람인지 알고 잡아갔어요. 우리나라 신문에서 나왔잖아요. 그 얘기는. 근데 여러분, 이 아프간 피랍 사건의 실체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다른 거 많이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뭐요? 한국 사람이 아프간에 가가지고 두 분은 살해를 당하고 나머지는 40일간 잡혀있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한국 사람이 아프간 가서 살해를 당하면은 살인자가 있고, 그죠? 죽인 사람 있고, 죽은 사람 있죠? 사고로 죽은 게 아니잖아. 죽였잖아. 죽은 사람, 죽인 사람. 죽은 사람, 죽인 사람. 둘 중에 누가 나쁜 사람입니까? 죽인 사람하고 죽은 사람 중에 둘 중에 누가 나쁜 사람입니까? 저렇게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다시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2007년 7월, 8월, 9월. 한국 신문 중에 죽인 탈레반을 욕한 기사가 있는지.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없습니다. 죽은 사람들만 욕했어요. 정상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고 이런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외국에. 우리는 처음 이슬람권의 피랍, 그때 옛날 김선일 씨 두 번째인데, 다른 데는 다 죽인 탈레반 욕하지 죽은 사람들 욕 안 합니다. 다른 나라는 다. 우리나라만 그렇게 했습니다. 이 안티 기독교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안티 기독교 프로젝트. 우리가 그때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당한 거죠. 아프간은 지금도 그 사건을 기억하고 미안하다 그래요. 지금도. 가서 고속도로를 깔아주잖아요. 한국 사람들 고속도로를 깔아줬거든요. 외국 사람들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고속도로 깔아주잖아요. 아프간 사람들 자기 도와줬다고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왜? 자기들은 고속도로 갈 일이 없어. 낙이 타고 다니는데 무슨 고속도로를 가겠어요.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일본이 우리나라 철도 제일 먼저 깔아줬는데 그 우리나라 위해서 깔아줬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들은요, 같이 울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 와가지고 계속 울어줬다고요. 누구도 막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프간이 뭐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지 몰라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섬기니까 세계에서 동성애, 이슬람 비롯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성경책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일 첫 번째 타겟이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 살려두면 안 돼. 이 한국 교회가 무너져야 세계 안티기독교 일어난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센 안티기독교가 한국에 세 그룹이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하나도 없는데. 왜?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세거든요. 한국처럼 서구화된 데서
동성애 인정하자. 그러면요, 한국 교회가 갑자기 절대 안 돼 이래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셔. 끝. 설명도 없어. 그러면 또 800만 명이 아멘 또 이래 또. 한국 교회 여러분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꼭 아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교회고 한국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아멘해야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안에 믿음이 소위 영적인 자신감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나쁜 교회인 줄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더 많이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시험 드실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한국 교회가 왜 그렇게 리더십이 됐느냐? 우리는 눈물과 기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아프간에 그렇게 갔느냐? 우리 민족의 과거를 보는 것 같아서 간 거예요. 그 권사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자기 인생의 실패와 아픔에서 오는 눈물의 능력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상처의 능력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늘의 영광으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손에 상처로 하셨습니다. 그분의 손에 상처, 그 상처에서부터 능력이 나왔는데 우리를 죄와 사망,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열방도 그렇게 구원되는 겁니다. 돈이 아니고 지혜가 아니고 능력이 아닙니다. 상식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우리 안에 있는 상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믿음에서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충만히 차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쓰시는 거죠. 바라기는 이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길 원합니다. 이 눈물과 주님을 주님 앞에 매달리는 이 믿음이 이게 세계교회의 리더십으로 한국교회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하거나 아픔이 있거나 괴로움이 있으시면 너무 크게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 눈에서 눈물을 씻어준다 하셨어요. 그날에 가장 아프고 힘들었던 영혼들이 가장 아프고 힘들었던 민족들이 주님을 더 아름답게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통을 아시는 분이세요.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도 배고픈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배고픈 자 그는 기도하고 그는 기적을 볼 것입니다. 아멘. 네. 참고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